제가 2강 교재 아직 그때 제가 이거 준비하던 시점에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서 이런 풀어보시라고 2강서부터 넣었거든. 근데 2강 넘겨. 2강 넘기면 3강에 그 밑줄 긋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유형이 나와요. 첫 장은 넘겨. 이제 How the cart too close to the vest 있죠, 그죠? 아, 그거. 거기부터 풀 거야, 우리는. 1, 2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범위를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때 수업을 하고, 뭐 별로 중요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1, 2번은 쉽기도 하고요. 20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요게 요 3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유형, 신유형에 해당하는. 여러분, 밑줄 긋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든지 간에 뭘 파악하면 된다고? 질문의 요지, 주제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앞번호에 배치가 된 거예요. 질문의 주제 파악하면 되는데. 이제 어제 아침 클래스에 수업을 이미 했는데, 여러분, 도저히 토요일 아침에는 오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갖고. 뭐, 나야 뭐 좋긴 한데, 사람 많아서 좋아하니까. 토요일 아침 오셔도 돼요. 다만, 다음 주는 아니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목금토, 맞지? 이 돌아오는 요번 주. 목금토 쉽니다. 목금토 쉬어요. 그러니까는, 이 돌아오는 주만, 일요일날 되시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셨던 분도 일요일날 오시고, 그렇게 된다. 제가 카톡으로 다시 공지를 할게요. 자, 3강 보시면, 지금, 1, 2, 3번을 보시면, 1, 2, 3번까지, 밑줄 그은 문장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치가? 중간에 있는 거지? 밑줄 그은 문장은 지문의 주제문이라 했죠, 그죠? 이건 빈칸 추론에 빈칸 문장이 중간에 있는 건 똑같네, 그지? 그래서, 1, 2, 3번을 여러분, 자, 요렇게 풀 건데, 위로 가지 마세요. 요 문장 읽고, 어디를 먼저 봐라? 밑에를 먼저 봐라. 그래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주제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걸로 해서, 위엔 읽지 마시고, 밑에만 읽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세 개를, 어제 3분 들었더니 좀 촉박하더라고. 3분 30초 드려볼게요. 1, 2, 3번, 3개. 3분 30초 푸는 거야. 밑에만 읽고, 위에 읽으시려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1, 2, 3번, 끝났어. 여기. 1, 2, 3번. 자, 준비하시고, 시작.
40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 그만할게요. 요 시간 안에 푸셔야 돼요, 여러분. 아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세개다 맞은 사람? 오케이, 동호랑 도윤이 잘했어요. 하나 틀리신 분? 하나? 올. 네, 빨리 갔다 오자.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어제 풀이하면서 느낀 건 지금 모의고사 우리 시험 보고 수능 문제 풀 때, 자기가 국어적인 요인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에. 오늘 이제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죠? 제가 얘기했지. 똑같다고. 똑같아, 단어. 단어 이제 우리가 막히잖아. 문제는 해석도 좀 어려운데 이 국어가 어려워. 국어가 열나 쉬운 말을 열나 어렵게 써놓은 글들을 다 발췌해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이제 해볼 건데, 저랑 수업을 이제 하면서 발표할 건데, 해석이 많이 막힐 거야. 국어가 이해가 안 되거든. 해석하고 나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국어적인 좀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문제를 틀린다 하시는 분은 올해 수능에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3점짜리 지문들을 국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낼것 같아. EBS 교재를 보면 그해 수능 대충 예측이 되거든. 저의 일단 지금 3강, 4강을 분석한 저의 소회는, 국어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국어로 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봅시다.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펼치는지. 자, 1번부터. 1번에 일단 여러분들 요 단어를 몰랐죠, 그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 vest라는 vest. 조끼, 그렇지, 조끼. 이거 제가 입은 거 조끼예요. vest, 조끼. 자, 빈칸 문장, 여기 밑줄 문장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hold their cards. 이 카드는 진짜 카드를 말해요. 카드를 너무나 가까이 붙이는데 어디에? 그들의 조끼에다가 뭘 묘사하는 거야? 카드가 있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어떤 의도야, 이거? 이건 나만 볼 거야. 절대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이걸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한 사람들은 rarely가 들어갔지. 뜻이 뭐라고, 이거? 부정이죠. 거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요런 사람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몰라. 다행히 뒤에 요거 보세요. Playing the winning hand는 원래 뜻은 이기는 패를 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못 했겠지, 당연히, 그지? 자, 모르는 단어 표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뭐야, 당연히 위닝 들어갔잖아. 좋은 뜻이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유리한 사람이야, 불리한 사람이야? 유리한 사람, 그죠? 뭔가 좋은 사람. 이거와 반대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야, 이건? 뭔가 불리하거나 안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읽으면서 뭐 파악하면 돼? 일단 지문의 주제 파악하면 돼. 그러면서 이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일단 상당수 해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을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글쓴이의 요지나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 뭐 necessary 이런 거 있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EBS 교재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이때 강조구문이죠. 여기 들어 A라고 치면 여기 들어간 얘가 강조가 된다. 바로 A. 강조구문을 쓰면 여기 지문의 요지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not A but B 이런 거. A가 아니라 B다. B가 글쓴이의 요지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B가 글쓴이의 요지고, 이런 것들 몇개 배웠죠, 그죠?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구조.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다. 그런 게 들어가도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또 적용이 돼요. 요 밑에 지금 요게 it is that 강조구문이거든. 지문의 주제예요. 지문의 주제. 그래서 위에 있는 거풀수 있다고. 해석이 근데 좀 어려워요. it is와 that 사이에 들어가는 게 열나 많아. 절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 몇 개씩이나.
자, 그거 해석을 해봅시다. 아, 그쪽 강의실을 어떻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 구멍을 뻥 뚫어갖고 한 명씩 나와서 여기다가 대고 얘기하면 들릴려나? 저기 너무 안전지대, 그치? 저기는 되게 한 번씩 들어가보잖아요? 평화로워요,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촌락, 공동체가 구성된 것처럼 그냥 평화로워, 저쪽은. 이게 방어막, 배리어 역할을 해서 발표의 위험도 없고, 그치? 아주 평화로워. 자, 누가 해볼까? 현 해볼까? 현우부터 이렇게 돌아가볼까? 불안하시겠니? 자, 강주구문 느낌 살려서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It is that 어떻게 한다고? 바로 하십니다. 바로. 바로. 그렇지. 사람들과 뒤에 거 먼저 해야 될것 같아. Expertise 외웠죠? 그렇지.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이나 관점의 그렇지. 분야라는 해석 나오죠. 그렇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공유할 때. 강조한 거란 말이야. 공유하란 얘기야. 아니면 피드백을 받을 때. 원래 쓰이건 추구하다니까. 그 받다로 해야 되죠. 피드백을 추구할 때, 받을 때. 개념에 대해서 뒤에 거 먼저 갈까? 다른 분야의 누군가로부터. 그죠? 아니면 동사 3입니다. 시험해 볼때 괜찮아요. 그지? Try out 외운 적 없죠? 하면 되는데 뭐. 우리의 생각을 시험해 볼 때. 가능성 있는 사용자. 사람들과까지가 이때 강조문 묶여. 바로 이렇게 할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대띠어 보면 되죠. 잠재력이 어프. 야, 너왜 말이 이렇게 고급져졌냐? Emerge가 여러분 우리의 뜻은 뭐죠? 출현하다, 나타나다, 등장하다, 떠오르다. 그 부상하다를 한 거야. 요 현우 너 어디서 특강 듣니? 어? 국어 특강 듣니? 대단한데? 부상하다, 떠오르기 시작한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야.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너 좋은 결과 내고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 의견을 듣고 공유를 해야 돼라는 게 지문의 주제라고. 그지? 이게 바로 플레이 더 위닝 핸드겠지, 그지? 이와 반대기 때문에 뭐가 돼, 앞에는? 바로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것만 챙기는 거. 아, 그래서 카드를 베스트로 가까이 붙인다는 묘사가 들어갔구나. 자, 2번 답을 보고 나머지를 확인해 볼게요. 틀리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Refuse, 거절하는 건데, 공유하는 것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너무 쉽지. 그죠? 해석만 되면. 자, 1번 보시면, 자, 어떤 사람? 간주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독단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공유하냐 아냐의 차원이 아니라 독재를 말하는 독재.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더 적절하죠. 공유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아니고. 자, 4번 훔치는 사람. 바로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건 도둑질이라는 게 아니고요. 5번 Cherish 외웠죠, 여러분. 보기로 나왔네. Cherish 동의어까지 외웠어. 다른 단어가 나와서 동의어 정리하면서 Cherish를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Cherish. 무엇을 소중히 여기답니다. 자, 동의어 우리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Value란 단어 나왔고 또 다른 단어 하나 나와서 이거 정리해드렸어요. 뭐지? Treasure 그러죠, Treasure. 기억합시다. Treasure.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풀이 들으면서 챙겨봐야 될건 우리가 정말 그동안 모의고사나 과거 EBS 교재를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가. 보기로도 얼마나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 많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가 하던 방식이 맞고, 이거, 여기 나오는 EBS 교재 단어 열심히 공부하면 올해 수능 잘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위로 가서 위에 거 해석을 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자, 보자. 이거 유진이 해볼까? 첫 문장부터. 종종 말한다. Are told, 듣는다. 뭐라고? 혁신이 없다고. 경쟁 없이는. 그지? 혁신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경쟁해야 돼. 싸워야 돼. 그 다음, 콤마 위치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혁신 없이,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는 것은 absurd란 단어도 외웠습니다. 웬만한 단어는 다 외웠어요. absurd 뜻이 뭐죠? absurd? 어? 뭐지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이거 EBS 교재에 처음 들어가니까 지문을 오늘 한 10개 할 건데, 10개 지문을 전부 다 10번씩 영어로 써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라고 말했을 때, 그지, 그 표정.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지? 지금 여러분 듣기 심정 있죠? 그게 바로 absurd, absurd.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딱 고 묘사입니다. absurd라는 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이런 뜻이에요. absurd. 그럼 과제 아니야 여러분? 예시를 든 거야? 해오지 마. 자, 이 내용은 정말 뭐다? absurd 뭐라고? 터무니없다. absurd. 자, given이라는 단어 외웠죠? 쓰시 뭐라고? 고려해보면 감안해 봤을 때 동의어 뭐가 있었지? consider ring이란 ing.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내신 대비 범위로 대부분 학교가 100% 잡을 건데, 여기서 요거를 내신 대비로 이제 기빙이 되면 틀렸다도 알아두시고, 그죠? 또 뭐가 되면 틀려요? 이거의 동의어가 뭐라고? considering이야. 얘는 또 ing가 동의어예요, 그죠? 근데 뭐가 되면 오답이 돼요? 어법상 틀려요? considered가 되면 틀렸고, 그지? 오늘 어법사항도 중간중간 챙겨볼까요? 내신 대비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할 겁니다. 자, 뭘 감안해 봤을 때? 데디아를 감안해 봤을 때. 대부분의 뒤에 거 먼저 가잖아. 과학과 기술에서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이 have 뭐 하다는 거? 나오게 되었다는 거. 뭐로부터? 연구의 공유로부터. across는 가로질러. 넘나들면서. 어딜 넘나들면서? 학문영역과, 뭘까 이게? 국가의 경계, 뭐야, 이거 국경. 국경과,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 그죠? 이런 걸다 넘나들면서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 그 처음부터 주제가 나왔지, 그지? 아, 뭐야. 공유를 해라. 그래야 발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문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내신 대비한 지좀 시간 지나서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자, 요 have를 해수로 내면 틀렸다라는 어법을 생각하시겠네. 그지? 자, 누가 대답해볼까? 은서가. 요거 해수는 왜 틀려? 해수가 맞지 않나? 왜 해부가 돼야 돼? 모스트가 단수야, 복수야? 그렇지. 모스트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분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브 뒤에 얘가 주어, 복수이기 때문에 해. 그가 된다. 기억하세요, 그죠? 주어가 될수 없는 표현 몇 가지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진짜로, 실제로 어떠한 대단한 혁신들도 in isolation, 뭐다 이거? 고립되어서나 되죠. 내신 대비 들어가시는 분들, 여기서 요 문장에서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내거나 서술형으로 뭐 키워드 넣게 한다? 요거 아주 좋지, 그지? 고립되어서 나타난 혁신은 아무것도 없다. in isolation, 추론되는 거죠? 고립되어서 발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재여기 해보자. 개인적으로 have been asked 질문을 받아왔는데 그 요청 받아왔는데 요청을 하죠. 요청 받아왔는데 뭐 하라고? sign 서명하라고. 그 다음 awfully awful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서 awful. I think he's awful. 무슨 뜻이야? 아, 그 남자 진짜 끔찍해 이런 얘기예요. 진짜 장난 아니야. 완전 찌질해 이런 뜻이에요. 뜻이 뭐죠? 끔찍하냐 뜻이죠. 진짜 안 좋은 표현이에요. 자, 저는 요청 받아왔는데 뭐 하라고? 사인하라고? 어디에? 끔찍하게 large number 많은 으로 하자. 끔찍하게 많은 숫자의하고 자, 그 다음 단어 여러분 추론할 수 있어요. non-disclosure agreement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non-disclosure 뜻이 뭘까요? non-disclosure 폭로되지 않는 비슷해 봐봐 이거 다 아는 단어예요 close 뭐지? close 동사로 닫다 폐쇄하다 여기 쓰는 거 보여? 이거 안 보여? 자 close 닫다 폐쇄하다 그죠? you are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뭐다 이거 폐쇄 이렇게 돼요 폐쇄 자요 앞에다가 this 붙여볼까? this close는 뜻이 뭐예요? 닫은 걸 여는 거,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disclose는 뭘까? 폭로, 드러냄, 노출, expose와 똑같은 뜻이에요. 요 앞에 뭐가 붙었어? non이 붙었지. 뭐야 그러면은? 뭐야 이거? 밝히지 않는 것, 폭로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요. 비밀을 지키는 것 이렇게 돼요. non-disclosure agreement 뭐다 이거? 기밀 유지 협약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밀 유지 합의서, 비밀을 지키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non-disclosure.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이 부분. 자, 서명하라고 나는 요청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뭐? 기밀 유지
합의, 서해, 동의서에. 연구자들로부터 terrified, 맞아? terror, 뭐야? terror, 공포, 두려움. terrify 뭐야 그러면? 감정 동사죠. 누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자, ed하고 ing라는 어법도 생각할 수 있죠. terrified는 뭐야 그러면? 공포심을 ed는 뭐라고? 느끼는 감정 동사의 분사. ing 뭐라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렇게 돼요. 데디아라고 공포심을 느끼는 연구원이니까 사인을 한 거예요. 느끼는이 맞죠, 그지? 아니지, 틀리죠. 자, 뭐라고 느끼는? 뭐라고 공포를 느끼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will get out, 빠져나가게 될 거다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서명하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지? 아, 그래서 기밀 유지에 대한 걸 계속 강조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되면,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에, 이러한 접근법 뭐죠, 여러분? 위에서 계속 말한 거? 뭐다? 공유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요 단어, 여러분, 단어 줬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실제 수능에서는 안 주는 겁니다. counterproductive. productive 생산적인. counter란 단어는 반대, 맞받아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역효과를 내는 이란 단어로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거 외운 적 있어요?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자, 단어 중요한 게 많이 나왔죠. 몇 개만 좀 챙겨보시면,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다 다뤘고, 요 disclose는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기억하시고, expertise의 뜻 두 가지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 둘 다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perspective의 동의가 너무나 많이 했고, 자, emerg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emerge. 나타나다, 출현하다, 등장하다. emergence가 뭐죠? 그 밑에. 얘가 요거의 명사로서 출현, 등장이라는 뜻이고, emergence. 그 밑에 emergency는 뭐라 그랬죠? 응급상황이에요. 응급상황. 아예 다른 뜻이다. field의 뜻 두 개. 물리적 뜻, 추상적 뜻. 물리적으로 들판. 그죠? 추상적으로는 분야. 라는 뜻이 있었다. 그리고 counterproductive. 다시 한번, 이거 쓰면서 외우세요. 역효과를 내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첼시의 동의 아까 했고요. 소중히 여기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자. 2번. 2번은 요거는 좀 오늘 하는 것 중에 할 만한 질문이었어요. 요거는 좀 틀리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밑줄부 먼저 볼까? 여기서부터. 자, 어느 날 저희 아내는 제안했는데요. 만약에 mountain, 산. 산이야. 산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대상. 만약에 산이 오지 않을 거라면 무하마드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하마드에게 산이 오지 않을 거라면 그렇다면 무하마드가 산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대. 비유적인 표시가 뭔지 보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뭘 파악하면 된다고? 지문의 주제 파악하면 된다고. 밑에 읽고 지문의 주제 파악해보자. 강조문은 또 나와요. 그죠? It was that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이렇게 돼요. 바로 그러한 요점이나 지점에서 우리는 아마 가족인 거 봐.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물 있다는 거. 가져올 선물 말이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선물이란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묘사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몇 개월에 걸쳐서 그 가족은 organize, 조직했는데요. 바로 block party는 그냥 동네 사람 모여서 잔치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 동네 잔치를 열었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마당 세일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바자회 같은 거. 우리 평촌에서 일요일마다 저기서 하잖아. 그지? 저 도로 막고 하잖아. 그런 거예요. 동네 마당 세일을 했고요. 열린 집 브런치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뭔가 함께 공유했다. 같이 놀았다. 각각은 대단히 큰, 자, success라는 단어에서 우리 내신 대비 겸해서 어떤 단어를 낼 수 있죠? success 말고 뭐가 되면 틀리다? success 말고 뭐가 되면 틀리겠다? 흐름상 어색한 단어? succession 틀리죠. 완전 이상하죠. success는 성공. succession 뭐예요, 이건? 연속, 계승. 그지? 이상하잖아. 아, 대박이었다가 맞지. success로. 사람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들이, 자, snowball이라는 건 아주 쉬운 단어예요. 저 산 꼭대기에서 눈 조그만 거 굴려. 그럼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작아지나 커지나? 점점 커지죠. 그죠? 명사로는 눈덩이고 동사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갑자기 확 점점 불어나는 걸 snowb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 모의고사나 저기 지문에 보기에 snowball effect라는 게 보기로 주제 제목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뭘 말한다? 위에 지문의 내용이 뭐였을까? snowball effect가 이게 지문의 주제였거든. 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떠한 일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방치했더니 점점 커지는 거.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스노우볼 이펙트예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거 분석해 볼까? 여러분, 해석을 해봅시다 하고 제가 여러분 보면 다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야. 이게 그렇게 긴장돼,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 우리끼리 다 친구인데 뭐 못하면 어떡하지? 야, 이것 좀, 야. 재현아. 어쩐지 존나 따갑더라. 여러분, 모든 클래스가 다 공통적으로 내가 수업하고 있으면 다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 전부 다. 재밌어? 뭐 조립하는 느낌 나? 다 이거 만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가고 나서 내가 여기 뒷정리하거든? 뒷정리하면 이게 여기부터죠? 이게 여기부터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거 끼워 맞추느라. 자, 여러분, 해도 괜찮은데 다시 원위치 해주세요. 이게 다칠까봐 내가 하는 거거든. 너무 날카로워지고. 여기에는 다시 꼽아주세요, 여러분. 수업장 이거 만지는 거 이해해요? 나도 만지게 돼, 이게. 아주 매력적이야, 이게. 이게 잘 내 마음대로 될 거, 그지? 원위치만 해놔줘. 자, 해봅시다. 아기가 앉아있는 협동조합? 야, 존나 쩌네. 어떻게 할까? 규모가 작은, 아이 돌봐주는 협동조합이. 이 동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자. Begin. 시작되었는데, as well as. 요거를 B로 보고, A로 보자. 뒤에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도 시작됐고, 요것도 시작됐다는 얘기야. 뭐, 다 하나로 묶어줘. 가족 단위의 동네 청소 이벤트도 시작되었다. 아, 공동체가 잘 형성된 거야. 자, 이 이벤트는 took place. 많이 외웠죠? 그건 대체해야 되는 take the place 어고. take place 뭐죠, 여러분?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의어 세 개. 동의어 세 개,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occur, or arise까지 다 외웠죠, 그죠? 또 나온 거야. 계속 나와, 이거 해마다. 자, 이 사건은, 이 행사는 발생했는데, 개최되었는데, 뒤에 매 시즌 도입부에 시작될 때, 그렇지? 언제? 토요일 아침마다 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읽어봤더니 가족이, 그죠? 가족이 먼저 다가가야 돼. 어디?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 3번이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혹시 틀린 사람 몇 번이라 했지? 이건 안 틀렸나?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가 너무 얼토당토하면서. 자, 단어만 좀 보시면 요 문장에서 지금 답이 되는 요 문장에서 우리가 approach라는 놈의 이 어법적 쓰임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approach를 여러분들 일단 명사로 뜻이 뭐가 있죠? 접근법, 뭐 해결법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뜻이 뭐죠? 정확한 뜻은 항상 이런 단어는 그 단어를 딱 넣어서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아, 어디에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세요. to를 쓰면 틀렸던 어법까지 같이 챙기셔야 돼요. approach 뒤에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목적어만 쓰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타동사라지, 그지? 근데 그런 명칭 말고 단어 자체를 기억을 하죠. approach 뒤에는 목적어를 그냥 쓰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approach 뒤에 to를 본 것 같아. 어딘가에서. 이런 거. the approach to the issue. 본 것 같아. 이건 뭐야, 이때는?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거든. 명사를 쓸 땐 당연히 전면부가 수식 들어가서 to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동사일 땐 to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고. approach도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그지? 주의하시고. 자, postpone 이라는 단어가 보기로 나왔네. 우리 외웠죠? postpone, 뭐의 동의야? 가장 쉬운 거? delay, 미루다, 연기하다. postpone. 하나 더 뭐 있죠, 여러분? 그지? put off예요. 놓아두는데 지금 안 해. 떨어뜨려서 놓아둬. put off. 다시 한번 외웁시다. 자, 위로 가서 나머지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는 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자, 이스라엘 출신의 한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요.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들은 amazed, ing 틀리죠. 마찬가지로 어법으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고립에 의해서요. 그 고립은 그 가족들이 경험했던 건데 바로 그 가족들이 이주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동네로 말이죠. 자, 데이는 그 가족이겠죠. 자, 요거를 중요하게 해볼까? 데이, 그 가족들은 요거 여러분 보세요. 요거 지금 내신 대비 수시하시는 분들 요 had lived 요거 어법주의
그냥 리브드가 되면 틀렸다고 적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어법은 제가 나중에 다 변형 문제로 뽑아 드릴 거예요. 요 헤드 리브드를 그냥 리브드라면 틀리다. 어법이 명백히. 뭐 정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지금 그 어법 문제 하나 맞춰야지, 그지?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까지 맞추는 걸 목표를 해야 될 등급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거의 3점짜리를 많이 나오니까 정신분들도 어법 좀 챙기시고, 이제 요거 이제 변형 문제 어법이 들어갈 거예요. 어법 챙기셔서 어법도 맞출 생각 하세요. 그럼 이제 1등급으로 더 다가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됐다. 정시만 처음에 우리가 제가 대다수 얘기했던 것 같아. 야, 우리 어법은 일단 제끼자. 그지? 그땐 등급이 여러분 그랬어. 어법은 제끼고 2점짜리 다 맞추자. 근데 이제 좀 실력들이 올라서 어법까지 맞춰야 된 시기가 왔어. 그것까지 맞추면 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된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어법 거의 틀리거든. 이걸 그냥 리브드가 되면 틀려요. 현우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헤드 리브드 왜 틀릴까? 내가 갑자기 너한테 물어봐서 당황했어? 왜 틀리죠? 왜 헤드 리브드를 써야 될까? 그냥 리브드가 틀린 이유. 어? 웨어 자리, 오케이, 좋아요. 자, 웨어 자리도 그렇고, 지금 앞에서부터 일어난 일, 이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봐봐. 해석을 해보면, 제가 할게요, 그냥. 지금 그냥 과거죠. 처음부터 시작이. 2주 했다. 정말 놀랐다. 그죠? 뒤에도 보면, 그리고 요 지역에서. 여기는 그들이 2주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어땠냐? 그들은 경험했는데, 요거는 아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보다는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기준으로. 일단 헤드피핀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더 먼저, 뭐뭐 했다. 라고 하셔야 돼요. 헤드피핀을 굳이 왜 쓰냐? 우리는 이런 건잘 없죠. 영어는 시제를 엄격히 지키거든. 옛날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헤드피핀이란 걸꼭 쓴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가 명확히 발생할 때, 요게 먼저 선행돼야 될때 반드시 헤드피핀으로 써줘야 돼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헤드피핀 어법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 앞에 2주 해서 놀랐지, 그지? 근데 얘들이 왜 놀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2주 오기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을 해요. 살았던 게더 먼저고, 이동 와서 놀란 게 나중이기 때문에 1번이라는 표시로 헤드핀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걸 그냥 리브드로 쓰면 시제가 꼬여. 여기 이동 2주 와서 놀람을 느꼈는데 갑자기 산 것도 같은 시점에 살아. 옛날 동네에. 동네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꼬여버리거든.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헤드핀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요거는 헤드핀은 고로할 때 시험에 낼수 있어요.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가 명확히 발생할 때, 그래야 사건 순서가 맞아떨어질 때, 이때 낼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느낌 살려서 하냐? 자, 놀람을 느꼈는데 그 가족들이 더 먼저 요 동네 옛날에 살았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먼저는 해석을 넣어줘. 콤마 웨어는 엔드 대열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옛날 살았던 그 동네에서 그 가족들은 경험했습니다. 강한 공동체 의식을. 요거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Every sense of the word는 처음 등장하는 거, EBS에 여러모로라는 뜻이에요. 외워두세요. 여러모로 좋은 걸 경험했는데 여긴 그게 없더라, 이런 얘기야. 이동하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묘사기 때문에 헤드피피가 돼야 되고. 자, 또 하나, 여기에 where 부분에 여기서, 자, 이렇게 써보자. there이라고만 쓰고, where 자리에 there이라고만 쓰고 틀렸다고 하자. 자, 틀리죠. 틀린 이유는 대열은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대열이 나왔어. 학교에서 외열이 아니라 대열을 아예 바꿨어. 대열에 밑줄 그었어. 어법 맞는 틀린 물어봤어. 틀렸음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 이유는 대열은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대열은 뭐가 아니라 뭐다? 지금 나 혼자 얘기하는군,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니? 대열은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틀리다? 바로 여러분, 대열이 틀린 이유? 뭐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뭐다, 이건? 부사다라고 쓰죠.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다. 또 오랜만에 어법하니까 가물가물하지, 그지? 내신들이 항상 하던 건데. 자, 봐봐. 앞에 지금 where 자리에 대열이를 아예 바꾸고 문제를 냈을 때, 앞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죠. They had, 그죠? 요 뒤에도 they experienced로 주어, 동사가 있죠. 절과 절이 있는데, 대열이란 놈으로 이룰 수 있나? 아니지. 대열은 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수직하는 놈이야. 연결 못해. 그래서 대열을 써서 뭔가 연결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접속사를 써줘야겠죠. 뭘 쓰는 거야? 엔드.
쓰는데 이러면 연결되지, 그지? 근데 end 대열이 두 단어로 너무 길어?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지. 접속사 플러스 부사잖아. 뭐야? 관계부사. 그래서 where로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where이라 쓰던가 풀어서 end 대열이라 쓰던가 하시면 돼요. 대열만 쓰면 안 된다. 얘는 부사기 때문에 연결을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상하게 되었을 때 라고 아버지가 말했는데, 자, 되게 문화 충격이었지요. 사람들은 not가 맞아? not 뭐지? 끄덕이다 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가로줬다. 이걸 뭐야 그러면? 아주 쉬워. 여러분 100% 아는 단어야. 고개를 가로줬다. 이건 어떻게 할까? shake. shake 쓰시면 돼요. shake입니다. not 끄덕이다. 사람들은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brief 뜻이 맞아? 외웠죠? brief. 어, 잠깐 안녕이라고 하면서, 짧게 안녕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괜찮아. 오고 가면서, 분사예요. 오고 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 disappear 뜻이 뭐다? 사라졌습니다. 동의어 뭐가 있어요? disappear. 어, vanish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자. vanish. 요거 관련어법은 disappear도 뭐가 되면 틀린다? 앞에 주어가 뭐예요? 사람들이네. were disappeared가 되면 안 된다. 목적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들 자신의 dwelling. 자, dwell 뜻이 뭐죠? dwell. dwell 뜻이 뭐지? 어,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dwelling, 거주지, 집. 이렇게 돼요. 요 단어는 우리가 아직 안 해온 것 같아요. 그지? dwell은 외워두시고. 근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들의 거주지로, 집으로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며칠 동안, 한 번 그러면 며칠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이제 제안했고 아까 봤던 그 문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단어 좀 챙겨볼게요. 어, 거의 다 이야기했고, every sense of the word를 다시 한번 쓰면서 외웁시다. 처음 나온 단어예요. 여러모로. 어, 여러모로 하시고, 밑에 dwell이라는 단어도 챙깁시다. dwell,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 어? 살다, 거주하다 동의해볼까요, 여러분? 두 개 있네? 살다, 거주하다? 두 개 있어요. live 말고, 어? inhabit. inhabit. 하나 더 뭐가 있죠? 주민. 요거로 뭐지? 어, 주민 영어로 뭐죠? resident. 그죠? 왜? 그게 reside라는 단어가 살다, 거주하다. 여기에 ent가 돼서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inhabitant, ant가 붙어서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어, 그러면 dwell이라는 단어도 거주자 어떻게 할까? dweller 하시면 거주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 같이 알아두자. 자, 오늘은 정리를 안 했네.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나오게 되면 살다, 거주하다, dwell, inhabit, 그 다음에 reside라는 단어, 거주자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밑에 다른 건 됐고, 자, disappear 동의어 다시 한번 쓰세요. vanish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 잘 등장하지 않죠? 근데 나오긴 나와. 잘 외워두자. vanish라는 단어. vanish 나온 김에 이것도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내신대비 했던 분 제가 이것도 정리해 드렸죠. vanish. 이것도 아마 따로 나올 거예요. vanish 뜻이 뭐지, 이건? 추방하다는, 추방하다. 내쫓다는 뜻이요. vanish, vanish 다르다. 그리고 cooperation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서 제가 이 단어를 추가로 넣어놨어요. cooperation, 얘는 협력. 밑에 corporation, 얘는 뭐죠? 얘는 회사, 기업이라는 뜻이죠. 저번에 이제 어떤 지문에서 요거 두 개 헷갈려서 잘못 답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고3 모의고사에서. 자, essential 동의어 네 개가 나왔어요. 자, 대보자. 말로 하자, 그냥. primary, 그거는 주요한 좀 느낌 나요. 필수적인. 이건 없어서는 안 될. necessary, crucial, critical, vital, 그 다음에 indispensable,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수능에 여기 나왔어. integral 이란 단어도 다시 외워두자. integral. 이것도 필수적인 이란 단어로 요새 좀 많이 나오더라고. integral.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3번이 좀 해석이 어렵거든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3번 마저 하자. 단어 시험 마저 마무리 하시고요.